유일한 희망이 그나마 이제 신지드가 성장해서 휘두르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오리아나 신지드 공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오리아나 충격파는데 갑자기 호떡 뛰어가지고 안 맞고 슝해서 네. 가더니 공 사정거리 밖으로 벌어나서 네. 오리아나가 자기 플라우프하고 네. 너무 얘기한 게 혹시라도 저 말고도 맹장술 두 번 한 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도 믿고 싶어요 그 의사를. 믿으세요? 엠스 진짜 2레벨 차입니다. 공 띄우고. 아 근데 2레벨 차가 무슨 11레벨 대 9레벨이 아니라 5레벨 대 3레벨이면 앨리스 그냥 녹습니다 지금. 네 차이가 도란검 앨리스라 가지고 상대가 안 되죠. 지금 6분이 지났는데 3레벨이면 앨리스는 아 거기다 자르반이 유령 먹고 다 먹어요. 힘들다고 봐야죠. 네 정글이 저렇게 심하게 망해버리면 라인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답이 없거든요. 라인전에서 와 저기 골렘 먹어요 자르반. 골렘 먹어요. 빙 찍었어요. 골렘 먹는다고.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앨리스 아 앨리스 눈물 납니다.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나중엔 방법 있나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말파이트를 꺼내지 않았던 게 네 역시 역시 말파이트 초반에 그렇게 키를 주고도 이길 수 있는 말파이트를 네 안 고른 죄값을 치르는 거죠. 네 아 피가 있고요. 물었어요. 잘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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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물었어요. 아, 잡아 안 봐. 물의 감옥 마무리 안 됐어요. 잡아가요. 아우 이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거 너무 크죠. 이거 어떻게든 킬을 했어야 되는데. 아 와 거기서 물의 감옥을 이렇게 또 있듯이. 어 그래도 보호막 뺐어요. 어쨌든. 저 근데 보호막은 빼긴 했지만은 그 전멸이 같이 나갔다는 거 시비르가 이걸 위해서. 아 물의 감옥이 대박이었네요. 아 정말 좋은 갱킹이었는데 네.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궁극기를 썼기 때문에 신지드는 살고 자 여기서 네 잭슨은 빠지고 신지드는 파밍하고 어떻게 보면 잭스의 궁극기나 신지드의 궁극기나 그 강화형 네 강화형이잖아요. 네네 한 번에 데미지를 순간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해지는 그러고 보면 11회의 궁극기도 약간 그런 네 거죠? 11회는 거기다가 이제 팀 강화형이죠. 네. 아 이거 너무 쉽게 갱각 줬는데요 와드 없어서. 아 엇갈렸어요. 자 흡수 잘했습니다 11호. 하지만 아까 전멸을 쓴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전멸을 써서 킬을 냈어도 이 타이밍에 또 킬을 당하게 되는 그렇죠. 아 잘해요. 4킬 대 0킬입니다 신지드도 사실은 잭스 맞춤 픽으로 뽑은 건데 드림마스터 선수가 너무 상대 잘하고 있고 이렇게 무난하게 크면은 잭스가 캐리력에서 신지드에서 밀린 챔버 절대 아니거든요. 상회합니다. 그렇죠. 하드 캐리가 되는 챔피언이죠 잭스는. 네. 어? 왜? 무리죠 이거는. 자르반이 블루중 올라오는 걸 체크하기 위한 와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앨리스가 카드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자르반이 와드 못 보는 지역으로 근데 아래쪽 와드도 박아놔서 이건 아마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땅굴 근데 이제 땅굴을 이라 한들 가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냥 블루 쪽 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알아요. 핑 찍었죠?
신재드는 그리고 그렇게 2대1 왔을 때 자기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조르신 선수가 애초에 노린 것도 신재드를 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앨리스가 갱왔을 때 그걸 역갱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방금은 뭐 그 소프트도 클래스 있는 판단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이건 대마시아 때문에 위험하다. 어 근데 잘 넘겼어요. 와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네. 전멸 써버리면서 붙네요. 자 온 B 팀으로 NLB 12강에 합류한 지금 VTG 클랜 다크호스예요 지금 이번 시즌. 근데 사실 또 뭐 어제 챔스에서 보여줬듯이 네, MIG 블리츠 예 네. 그래도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네 그런 뭐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런 특패 끼고 졌죠. 네? 그런 특패를 끼고도 졌죠. 장사가 투돌 투돌 특패요. 아파요? 오! 네 죽진 않습니다. 이제 오리아나 럭스도 단순한 게 밀어 넣는 쪽이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주도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초반에 나미가 킬 먹은 게 당장 라인전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런 시야 싸움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자르바랑이 갱킹을 허용하는 구도를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은 이 원딜 칼라긴 선수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CS는 안 밀립니다. 돈은 밀려요. 어쩔 수 없이 밀려요. 킬 때문에. 근데 CS는 지속적으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자르반이 오고 앨리스가 오고 3대3 싸움이 됩니다. 뺍니다. 지금은 자르반이 워낙 강력합니다. 네. 못 기준으로는 클라스가 보이는 장면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앨리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5킬 대 0킬이고 한 지금 한 3000골드? 앨리스가 완전히 망한 것 치고는 네 라인들이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CS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골 차이가 나서 기본적인 화력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력 차이를 바탕으로 VTG 어떤 이득을 가져갔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곤으로 추가 글로벌 골드를 벌린다든지 아니면 타워를 민다든지 킬을 한참 더 벌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자 이거 용하고 아 그냥 포기하나 용 그냥 주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용이거든요. 이런 게 VTG도 이건 판단 좋은 거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생각보다 잘 버티네. 그럼 우린 여기서 공짜로 이렇게 오브젝트 가져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자 앨리스가 조금만 더 복구를 해서 라인을 풀어주는데 1조를 약간만 하게 된다면 만약 경기 초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또 상황이 오 헤일 아 빗나갔어요. 근데 총 아 전달로 프로 피하고 스턴 아파요. 두 명 아파요. 두 번 긁혔습니다. 오리아나랑 다 옵니다. 자르반 역갱 준비. 오리아 온 거 이제 체크됐고요. 자르반은 영약 안 먹고 계속 있다가 아까 이제 용 잡을 때 체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영약 먹었죠. 어 근데 이거 무리해서 이렇게 대치 상황 하다가 럭스 오기 전에 킬 주면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빼네요. 럭스가 안 보인 게 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앨리스가 자 아래쪽 부시에 와드 있다라는 거 이제 체킹이 됐죠. 미니언들이 움직이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럭스 데캡 나왔어요. 자 바텀 라인에 터렛을 위험해요. 야 잘 패했고 와 이거 어차피 죽는다 이거요. 아 지불의 판단이 요 뜨고 스턴 스턴 이거 어차피 그냥 창 창 깃발 내리면서 죽죠. 와 살았어요.
오. 어, 개빨쿨이 이제 돌아왔는데 네, 좀 더 쫓아가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네, 놓쳤네요. 와, 근데 방금은 진짜 시비르 엄청났습니다. 판단력과 무비 잘해요. 네. 원딜칼라긴 선수도 그 에어본을 피하고 다시 트위치를 1.4를 하고 재밌네요 경기. 수준이 있습니다. 네. 잭스가 신진한테 안 밀려요. 주도권을 주는 타이밍이 넘었는데 글로벌 차이가 엄청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크게 안 느껴집니다 지금 소프트의 플레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가 각 모든 라인에 앨리스가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자, 잭스 야, 당하면 안 되죠. 예. 타이밍 좋았어요. 내려온 타이밍. 신지드가 바로 라인 밀어놓고 집에 간 사이에 미드를 한번 찔러봤는데 앨리스 템이 이제는 좀 기어를 라인전에 좀 뭔가 앨리스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골도라 선수 봇 가는데 와드에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앨리스 체크됐습니다. 자르반이 알아요. 앨리스 위치를 따라가고 있고요. 아, 이거 역계획 나오겠는데요. 보세요. 자, 이거 딱 나왔죠. 내렸다. 딱 나왔죠. 그런데 그런데 다시 연계. 저기 트위치를 삭제했네요. 트위치를 삭제했어요. 트위치를 죽이긴 했는데 앨리스 줄타기가 네, 근데 뭐 어쨌든 서로 막았다 싶으면 그렇게 나쁜 장사 아니죠? 자 이거 같이 죽겠네요 이러면. 아니, 오! 신지드는 살죠. 멋졌어요? 그렇죠. 신지드는 살죠. 아, 저막 모랑을 다 썼군요. 예, 네, 미리 썼군요 그 전에. 예. 저막 모랑 영락씨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래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신지드 잭슨은 진짜 좋고요. 이게 사실 아까 만약에 한 번만 앨리스가 줄타기만 한번 딱 했으면 상황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줄타기를 못 썼습니다 앨리스가. 네. 미드 밀린 건 좀 아쉽네요. 오리아나가 차라리 그냥 미드를 더 버텼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전히 VTG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그렇게 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소프트클랜이 지금 보이는 글로벌 월드 차이. 그리고 앨리스가 라인에서 자르마는 계속 라인 갱키 유효타 계속 날려줬는데 앨리스는 거의 아아아아아아아 집에 한 척이었어요. 자 바로 트위치로 타이팅 돌립니다. 죽었네요 이거는. 화력 차이가 아 네 처음에 한번 나면을 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랑 완성시킨 트위치를 막을 수가 없었죠. 이건 판단 미스. 먼저 문계 패착이죠. 나미를 물고 들어가게.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앨리스가 뭔가를 좀 해줘야지 돼요. 근데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하, 드래곤 타이밍 이 정도 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고 최악의 상황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마음 조급하게 하려다가 자르반한테 읽히고 역킬 주는 게 더 최악이고 앨리스 지금은 차라리 고대 올레메온까지 어떻게 뽑고 그 다음 한타 생각해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파랑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11일도 어찌됐든 무한의 대검이 나왔고요. 트위치가 킬 많이 먹은 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어?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는데 아 이거는 자 오리아나 와요. 아 신지드 와요 자 얘기 달라지죠. 나미 잡고 빠르게 잡고 신지드 그냥 나미만 노리네요. 아 근데 이건 시비르가 체력이 너무 나서 킬을 못 먹었네요. 오리아나가 트위치 빠집니다. 오리아나는 역시 신지도 이제 빨리 탑 가서 탑 타워 지켜야 되겠고요.
됐어요. 아 타워 밀리네요. 그러면은 남이 하나 잡고 타워 밀린 거면은 신지드 로밍이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계속해서 건물까지 밀리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치를 잡아내지 못했고 열정의 거마나 차이가 나네요. 트위치랑 11은행 돈이 앨리스 계속해서 지금은 파밍하고 앨리스 그냥 성장하는 수밖에는 네. 라인 비면 가서 라인 빈라인 좀 먹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가면 지금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서 뭘 안 하는 게 안 그러니까 뭘 못하거나 공황장애 걸린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면서 예리하게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효타가 된 장면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아, 시야장악 들어갑니다. VTG.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소프트클랜이 아주 암울하냐 아예 답이 없느냐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는 게 잘한다는 아, 생각이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뺏겼죠. 그 암울할 타이밍을 넘겼죠. 사실 굉장히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글로벌 고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암울한 게 맞는데 초반에는 암울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리한 수준이지 뭐 많이 불리하긴 합니다만 네, 많이 불리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노답인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서렌을 해야 된다 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잘 싸우면 예스답 한 번 정도는 나올 예. 법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 정말 잘 싸우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게 소프트클랜이 자 잭스가 달라붙어도 신지도 궁 켰어요? 숨어있는 걸 모르나요? 아, 요 한타 때 궁을 120%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 궁을 이 한방에 빠졌네. 궁 없는 신지드는 탱킹이 안 됩니다. 저러다 죽어요. 그렇죠, 저러다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격파 낚시 가능해요. 충격파 나비만 신지드, 아 죽었네요. 까불다 죽었어. 자르반 자르반 아 마무리 못했어요. 신지드 앞에서 춤추다 죽었어요. 아 저 추격 추격. 자, 속박 안 걸렸고요. 잭스가 뒤돌아서 오리아나, 오리아나는 잭스한테 어차피 죽었고 트위치를 잡을 수 있느냐? 앨리스가 약간 욕심내서 남이 아, 자르반 노르다가 아, 그냥 같이 트위치부터 1점살 했어요. 욕심내서 자르반 노르다가 망했죠, 이건. 아. 이제는 암울. 네, 너무 갈렸어요. 너무 갈렸어요. 잭스를 무시했죠, 이건. 신지드가 가면서 춤을 왜 춥니까? 춤 춥잖아요. 신지드가 있었으면 한타 이렇게 안 됐죠. 지금 신지드가 그나마 앞에서 버텨주고 네. 딜러들의 진영 흐트러뜨릴 수 있는 챔피언인데 그러니까 궁 쓴 타이밍이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네, 신지드가 이거는 거의 애초에 그 신지드가 궁 쓴 것도 저기까지 들어온 거를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거기서 궁을 썼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알았다면 그런 플레이 안 했겠어. 야,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골드. 네,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다가 어, 신지 또 죽어요. 신지 또 죽어요. 신지 또 죽어요. 신지 또 죽었네요. 어 따라가다 보면 대마시아 도는데 물의 감옥까지. 아 헌혈왕 8킬이요 11을 아 그, 트위치 헌혈왕 뭐 헌혈이 좋은 거지만 지금 자기가 자기 목숨에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헌혈을 한 느낌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헌혈하다가 지금 자기가 해롱해롱 거리고 있어요. 아 잭스 모랑트포 남이 미카엘 도가니 트위치 최후의 속삭임 노답이 됐네요. 이제는 싸움이 안 되죠. 5대4 해도 모를 정도. 지금 뭐 잭스가 왕비 트위치 딜도 무시무시하고 룬방벽이 있는 쪽은 또 VTG 클랜 앨리스 룬방벽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상황.
아까 그 한타가 너무 네. 신지드가 날린 결과, 결과론적으로 신지드가 날린 거죠. 일단 신지드가 게임 내내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게임 내내 안정적으로 게임 내내 파밍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신지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컸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잘 키워놨더니 사실 그거는 신지드 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장남 한 명한테 여동생 너 학교 가지 마. 시집이 나가. 어 취직해. 오빠 학비 대. 잘 키웠는데 갑자기 타워앞에서 춤추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키워는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죽었어요. 춤추다가.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 도약 공격으로 먹었는데 그걸 자신감 있게 넘기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저 청가봇 두 개는 팔목고대 아니요 그 란두인 준비하는 거죠. 아 란두인? 아 란두인 있죠. 파수꾼에 가보지 청가봇 두 개로 가죠. 어? 어! 시비를 너무 헤일! 갑 좋고요. 자 신지드가 자르반 궁 때문에 못 가죠 그리고. 아 자르반 궁 때문에 할게요. 아우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 뒤로 도망만 가야 되는 상황. 자르반 궁 때문에 전설 떴어요. 자르반 궁 때문에 우리 신지드 독을 켜놓고 묻힐 수가 없어요. 원래도 그래서 묻힐 수가 없어요. 잭스 보세요. 어, 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저렇게 컸을 때 저거는 쉽습니다. 저런 잭슨은 어렵지만 여유가 있네요. 시비를 충격파 남이라도 잡고 하지만 시비를 템이 너무 없어요. 딜이 안 나옵니다. 아 속박 자르반 전멸로 그거를 또 키를 먹고요. 아 썰에 나오네요. 1경기 브리티지 클랜이 먼저 가자 가면서 1-0 앞서 나갑니다. 아 잘해요 브리티지. 일단 극초반 블루 네. 싸움 네네 네. 한마디로 그쪽에 아래쪽 바텀라인 3거리나 이쪽에 체크가 덜 돼 있었고 네네 네. 거기를 잘 노려서 초반 이득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네, 거기다가 그 초반 이득을 당장 막 엄청 크게 불리고 그러지는 못하도록 네. 소프트도 정말 열심히 따라갔습니다만 VTG가 네.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니까는 미드타워를 먼저 민다든가 드래곤을 간접한다든가 적절한 운영에 주면서 결국엔 승기를 굳혔죠. 초반에 그런 손해를 봤고 거기서 어떤 손해가 가장 컸냐면 앨리스 정글러가 망해버렸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자르반이 편하게 계속 카운터 정글하면서 버프 몹까지 다 뺏어먹고 막 이런 식의 벌어지면서 5레벨 대 6분 30초 대 3레벨이었고 네 5대 3이었죠. 네 6분 30초에 3레벨이었던 앨리스 그리고 모든 라인에 갱을 아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르반 선픽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르진 선수 정말 잘한다. 아이디 빼고는 다 멋진 선수다. 4킬 0대수 13어시 네. 게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앨리스가 망해서 라이너들은 되게 외롭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잘한 소프트 거. 클랜도 굉장히 잘했고 그쵸. 그렇지 않고 팽팽하게 정글 싸움도 서로 치고받고 된다면 또 어떤 경기 나올지 네. 이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소프트 클랜 대 VTC 클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클랜 배틀 7월 C조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